Hi, Ingby, everyone.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Ingby. 오늘은 바로 흔한 전치사 실수 in, on을 볼 건데요. In time과 on time, in the way, on the way. 이런 표현들은 전치사 하나로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in과 on의 차이를 보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배워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in, on 이 두 전치사들의 차이를 볼 건데요. 정확히 먼저 뜻을 보겠습니다. 먼저 in, 말 그대로 어디 안에 있다 라는 뜻을 갖는데요. 그래서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 에워싸다, 물체나 지역 안에 속에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in the house, 집 안에 있다, in a room, 어떤 방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on, 이건 좀 더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건 바로 어느 표면에 닿고 있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꼭 접촉이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디에 접촉을 하고 있다, 닿고 있다, 이런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n the house 이렇게 하면 약간 집 위에 있는, 닿고 있는 느낌으로 사용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on the room,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on the roof 이러면은 지붕에 위에 있다, 지붕과 닿고 있다, on the wall 이러면 벽에 있다, 벽에 닿고 있다, 벽 표면에 있다, on the floor 이것도 바닥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꼭 얹어져 있는 느낌보다 그 물건과 닿고 있다, 접촉이 있다 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in은 꼭 그 안에 있는 걸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in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간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계절, 달, 그리고 연도는 in으로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in winter, 겨울에, in July, 7월에, in 2019, in 2019, 2019년에, 이렇게 단위, 긴 단위이기 때문에 in으로 사용하고요. on, 그렇다면 이건 날짜나 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기간이긴 하지만 좀 더 짧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on Monday, 하루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on January 1st, 1월 1일에, on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래서 주로 날이나 날짜, 이런 짧은 날은 on으로 사용하고요. 좀 더 긴 단위는 in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동수단으로는 in, 이거는 cars, taxis, trucks, vans 이렇게 좀 더 우리가 타는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좀 더 작은 이동수단들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on, boats, planes, trains, buses. 그래서 좀 더 주로 큰 이동수단들, 그냥 올라타면 알아서 가는 그런 이동수단들은 이렇게 on으로 사용합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말인데요. 이 두 표현은 on a bicycle, on a horse 이렇게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위에 올라타기 때문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on으로 사용하는데요. 반대로 in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자전거 안에 있고 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해지죠. 그래서 주로 on은 좀 더 열린 공간, 내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들을 on, 내가 들어가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작은 것들, 그런 건 in. 그것의 연장선으로 in the way 이렇게 표현하시면 가는 길 안에 있다 이기 때문에, 즉 결국 이 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서 장애물이 되고 막고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There was a fallen tree in the way. There was a fallen tree in the way. 가는 길에 어떤 넘어진 나무가 막고 있었다. 반대로 on the way, 이건 가는 길과 맞닿다 라는 느낌으로 결국 가는 길에 뭔가 있다 라는 느낌이겠죠. The flower shop was on the way home. The flower shop was on the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꽃집이 있었다, 이런 느낌으로 옆에 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in time, on time, 이 두 표현의 차이는 바로 on time, 어느 시간, 기한 안에 라는 뜻이 되고요. in time,
그 시간이 끝나길 바로 직전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많이 just in time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표현은 또 유일하게 예외로 저희가 봤던 in과 on의 느낌과는 좀 달라지는 겁니다. I was just in time for my bus. I was just in time for my bus. 나는 버스가 도착하기 직전에 겨우 도착했다. I arrived on time for my interview. I arrived on time for my interview. 인터뷰를 위해 나는 제 시간 안에 도착했다. 네, 오늘은 바로 전치사를 봤습니다. In, on, in the way, on the way, in time, on time.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